국민의 생명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맞서 대응해온 검찰. 검찰은 대검찰청을 비롯해 5개 고등검찰청, 18개의 지방검찰청, 41개의 지청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200여 명의 검사와 6,000여 명의 검찰 수사관이 함께 수사와 공소유지, 형집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와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검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검찰 수사관은 검찰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뛸 수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전방위 체제 수호자이자 검찰 조직의 토대가 되어온 핵심 동력, 바로 검찰 수사관입니다. 대한민국 검찰 수사관. 형사부. 국민 한 명 한 명이 당면한 사건에서 신속한 권리 구제와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 범죄, 의료, 교통, 강력 사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해결합니다. 특별수사부. 유명 사회인사 비리 사건이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형 사건 등을 수사하며 수사 개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조적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판부. 재판과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형집행, 상소, 범죄인 인도, 판례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맡아 어떤 경우에도 억울함이 없도록 적극 대처합니다. 그 외에 금융, 선거, 노동, 사이버 범죄, 마약 사건, 여성 아동 범죄, 주요 재산 범죄 등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부. 한편 사건 접수, 영장 관리 등 형사 사건 관련 사무 업무를 수행하며 인사, 공무, 재무 등 검찰 조직의 기초가 되는 업무를 담당하여 검찰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검찰에 들어와야겠다는 꿈을 꾼 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거창한 정의로움은 아니고요. 끈질기게 진실만 찾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제 하루가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좋습니다. 검찰 생활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다른 책임감과 소신이 필요한 크고 작은 저의 업무가 국민을 위한 이름을 깨달았을 때 저는 검찰 수사관이 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검찰. 검찰 수사관은 범죄 정보의 수집과 분석, 사건 관계인 조사, 계좌 추적,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 수배자 검거, 범죄 수익 환수 등 무엇보다 수사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합니다. 또한 민원, 사건 접수, 영장, 기록, 압수물 관리, 개별 사건에서의 다양한 사무 업무와 인사, 재무 등 검찰 조직 운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대한민국 검찰의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에서 검찰 수사관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검찰 수사관 화이팅! 검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벅찬 소명을 안고 사는 대한민국 검찰 수사관. 여러분도 대한민국 검찰의 빛나는 주인공이 되십시오.